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저희가 뭉쳤다고 해서 뭐 어느 결혼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누구냐? 사촌 언니 결혼식을 다녀온 정혜완과 김은별입니다. 좀 더 어색해. 결혼식에서 나 얘를 이은별이라 부르니까. 이 썰을 풀고 싶은데 사실 나 혼자 풀려다가 이거는 산 증인이 없으면은 진짜. 이거 개 노잼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국회에 불러왔거든? 오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대실로 방을 두 개 잡은 상태고요. 하나는 저기 은별이 어머니가 지금 몇 방에 계세요? 친오빠랑. 약속 있다고 하셨을 때? 9시. 아무튼. 일단 어제부터지? 왜 우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막 숙소를 두 개 잡고 뭐 숙박을 하고 했냐? 과야흐로 그때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은별이가 자기 친척 결혼식 얘한테 사촌 언니의 결혼식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면, 진짜 못 믿겠지. 언어가 이 얘기 듣고 너 뭐야 너 숨겨줬던 재벌가의 딸이야? 이런 정도로 저희 외가죠? 친가였나? 외가죠. 아니 그걸 왜 했거든? 병신 같은 거. 그건 모르죠. 나는 모르지. 네가 친가를 간 줄 알았지. 엄마 쪽이 외가죠? 그치. 외가구나. 저희 외가가 외갈통. 저희 외가가 엄청난 부자 집안이에요. 진짜로 부자 집안이에요. 중소기업 회장직 분들도 해가지고 엄청 부자 집안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사촌 언니 결혼식을 갔다가 기가 팍 죽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너무 떨려서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작가님이 잠깐 일단 고강한 친구 갖고 싶은 게 자세히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 외가 쪽에 리즈 시절에 전성기 때 부를 좀 들어보고 하니까 이걸 드라마 여주 될 뻔했어. 가족상으로는 저도 이제 그쪽 집안인데 교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색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엄청 부잣집인데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기죽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페라리 타고 가줄까? 오! 그러실래요? 저희 엄마도 오! 그러실래요? 그래서 갔는데 주차장이야.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야. 심지어 내가 차가 두 대로 와가지고 두 대로 캐리하면서 내리고 내 차를 구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가서 저기를 했어. 그래서 아쉬운 거지. 나는 사실 은별이 기회를 살려줄 목적도 있었지만 이제 의외로 거기서 이제 그 친척 사촌들이 이제 얘를 오! 너가 은별이었구나. 너 요즘 유튜브 잘 나간다며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다시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친척들이 얘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은별 코인에 존버했다가 성공하는 거지. 어떤 부자들이냐면 유튜브도 안 보고 대학 교수 어디 뭐 디자이너 약간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아까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재규어 수석 디자이너가 어쩌고 막 이런 대통령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있더만. 그래가지고 얘네 집안이 대단한 거야. 막 재규어 막 수석 디자이너 있고 대통령상 받는 거 있고 대학 교수도 그 다음에 또 12만 유튜버도 있고 13만 유튜버도 있고 와 이 대단한 집안인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아 진짜 결혼식은 되게 신났었어. 막 앞에서 막 삐보잉을 하고 막 하는데 난리 나는 막 결혼식을 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른들이랑 삼촌들이 질문을 했어요. 은별이는 요즘 뭐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은별이? 은별이가 요즘 유튜브를 해! 소리 들으니까 근데 내가 그 순간 내 손이 이미 핸드폰이 들려있고 동영상 촬영이 눌러져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가 신나가지고 완전히 엄청 당황했어. 아이 12만 유튜버 13만이라고 해서 입금하는거 잠깐만 13만 유튜버? 이거 엄청 많은거 아니야? 그래서 유재석급입니다. 엄청 대단한거죠? 대단하구만 이거 봐요 하면서 막 저쪽 구석에서 이야 내 숨을 불렀거든요. 야 모델해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예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이거 쳤는데 와 나 지금 미친 줄 알았네. 심지어 번호 가져가고 있어. 번호 가져가면서 번호 좀 맞는데 아 내 집 가서 꼭 볼게 이러고. 야 여기라 어차피 너도 이거 쓸 거잖아. 이거 쓰면 그분들 보실 거야. 그니까 유튜브로. 그니까 뭘 그니까요. 그니까 뭐가 뭐가 그니까냐고요. 영상 편집 써야 되지 않을까. 하이룸 삼촌데 이렇게 안 친한데. 아 엄마 불러볼까요? 오빠, 오빠랑 엄마 불러볼까요? 어 자 어머니를 잠깐 불러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머니 어서오세요. 오늘 궁금한 게 은별이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 유튜버로서 은별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로서 되게 한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딸의 이 훌륭한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룩하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를 개척했던 딸님은 유튜브에서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컨텐츠는 약간 이런 식이라고 치면 대부분 저는 이러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귀여워. 그분들 나중에 오 은별아 아, 오 지금 하면서 인사하면은 또 반갑지 않을까? 난 그게 제일 웃겼어. 뭐? 옆에서 여기 삼촌 은별아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돈이 최고야. 몇째 삼촌이에요? 아니야 그거 특정되니까 맞아. 아 그러네 그러네. 은별아 돈이 최고다. 다른 사람 사랑도 못하고 만나봤자 결국 개뿔이다. 개뿔이다. 돈이 최고다. 돈을 따라가. 최소치를 정해줬어요. 너는 좀 우리 집안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적어도 집 두 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집 두 채 서울에. 아. 그래서 이제 은별이 공개 구혼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서울에 집 두 채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기 얘네 큰 이모가 그 수천에서 북한동평의 땅이 다 얘네 큰 이모 거야. 오, 그거 말해도 괜찮나요? 집 두 채면 어느 정도 집 두 채 이제 알겠지? 네, 석천호수의 여왕님이 계십니다. 진짜 그런 느낌 되는 것 같다니까요. 알고 보니 우리 집안이 부잣집이었다. 그러니까 부잣집 딸내미였다. 나는 정말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너를 구해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한데 코인이 떡상을 해버리네요. 아! 잠깐만 어머니 아니 나는 나네요 아따까 好きで好きで好きで どれだけ強い を避けて